이스라엘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뭐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아니 미트팔렐 아니 미트팔렐 베셈 예슈아 하 메시아흐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 미트팔렐 나를 기도합니다. 베셈 이름으로 예슈아 하 메시아흐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를 잘안 씁니다. 안 쓰는데 유대 기독교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예슈아 하 메시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제 헬라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써서 쓰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메시아크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제 엄연히 뜻은 약간 다르지만, 다르지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들레헴과 가족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좀 전에 이제 뭐 파라과이 메타포스로 이구아수 아주 뭐 어마어마한 폭포죠. 이구아수 폭포도 다녀오는데 베들레헴 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일단 땅이고요. 여러분들 성서지.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또그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가의 왕가죠, 왕가. 사실상 왕가가 아니었는데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자,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은 히브리어로 미시파카예요. 미시파카. 미시파카. 이 미시파카라는 뜻은 혈육 이상의 개념이에요. 혈육 이상의 개념. 자, 요즘에 이제 설이 들어오죠? 명절이 들어옵니다. 명절이 들어오는데 이 미시파카의 그 개념들이 많이 깨져 있어요. 깨져 있다 보니까 혈육들에게도 혈육 사이에서도 그렇게 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가족 이 미시파카는요, 혈육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제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족이니 처음에는 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네 명이 4명 갔겠죠? 아들이 아들 있나요? 둘하고 남편하고 네 명이 갔는데, 자, 돌아올 때는 이제 겨우 두 명만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향을 하게 됐죠. 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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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향으로, 자,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보면 고향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시는 분. 자, 고향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왜 고향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수부초심. 은퇴. 은퇴해가지고 돌아오신 분 있고, 뭐 사업하다가 망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좀 자신을 환영하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나마 고향에 자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 고향. 기소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기소 본능 하면 연어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연어. 연어를 보면, 아주 심지어 연어가, 저는 이구아수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물고기가 저렇게, 그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서 자신의 산란했던 곳, 태어났던 곳까지 가서 갈 정도라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그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을 보시면 지금 경제적인 이주를 하고 있어요. 보리추수 시기였거든요. 보리추수 시기. 자, 맥추절에 가까웠죠. 그죠? 맥추절에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주를 하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economical mig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행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불행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산업을 쫓아서 일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일자리. 일자리가 없다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뭐 낭만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 성지야. 그래, 좋아. 낭만적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주 때문에 갔습니다.
어떤 뭐 여러분들 보실까요? 영적인 이유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영적인 이유. 자, 룻의 그 말에서 영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이주였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을 찾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곧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하셔서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인심이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만날 만날 큰 도움이라. 어저께 극동방송, 저는 뭐 매일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 피난처, 힘, 도움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시면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레피지, 그 다음 힘에서 파워가 되시고 큰 도움, 아주 그 빅 헬퍼,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룻과 나오미를 움직이시는 분은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 돌아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해요. 슈브. 슈브. 히브리어 회개를 하슈브라고 해요. 하슈브. 회개를 하슈브. 이 돌아오다라는 뜻하고 그 실제적으로 회개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돌아오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렇지. 70년을 바벨론 지경에서 있었습니다. 70년을. 자, 바벨론 지경에서 있으면서 그때 돌아온다는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슈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물론 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위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지만, 좀 크게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다란 단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했단 말인가? 실제 이 회개와 돌이킴은 같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프로디걸 선, 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마 있었던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탕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먼 나라라고 하는데. 자, 탕자는 먼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방 땅에 가 있었겠죠, 그죠? 이방 땅으로 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성서 그 학자들은 아무래도 북쪽으로 가지 않았나, 북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엄연히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갑자기 북쪽으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먼 나라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마 탕자 입장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당시 보면 번화한 곳 어디였을까요? 혹시 성경 시대 가장 번화했던 곳 예루살렘 말고 이집트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경일 겁니다. 요르단 아니면 시리아 쪽인데 시리아에 가면 이제 다마스커스가 아주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죠. 그 정도일 건지 거기까지 과연 갈까요? 왜냐면 이 탕자가 갈수 있었던 곳은요. 보통 이렇게 뭐라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이 이주할 때요. 이주할 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거는 좀잘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주할 때 주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요. 상당히. 그래서 예, 아마 아무리 봐도 탕자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곳에 갔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는 탕자의 소식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자, 근데 모압당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모압당에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예,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닌 곳에 살았죠. 그죠? 유대인 공동체가 아닌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시대에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였죠.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 공동체가 아닌 자신들만의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곳이었지만 다시 이제는 모압당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다. 자, 회개와 동의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럼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하면 대부분 이제 팔복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뭐이 정도 떠오르시겠죠? 아니면 뭐 제사장의 축복 정도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 복이라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인생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방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하면, 복을 하면 보통 이제 소유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아유,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래? 아유, 제 재물복이 좀 별로 없네. 뭐, 아유, 인복이 많네. 뭐 이런, 응?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아유, 장수의 복, 수명의 복을 많이 받았네. 아유, 어? 그래가지고 막 글씨를 써주죠. 무량수, 무량수. 막, 새해가 되면 그거 많이 씁니다. 아이고, 이제 건강의 복도 많이 받았네. 이 대부분은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방향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에서 예,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 자, 여러분, 하부르트 하실 때꼭이 현대와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소유나 속도에 집착합니다. 소유나 속도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예, 굉장히 소유와 속도에 집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실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내면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요셉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면 밭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시편 1편에도 나오고요. 거기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죠.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죠. 뭐돈 욕심 뭐꽉 차고, 뭐 이래가지고는, 진짜 복이 되겠나. 아, 가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읽다 보면 도대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자주 겪게 되면 참 좋지만, 너무 하나님은 자주 겪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겪게 되면 막 지나치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딱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복을 해석할 때, 아유, 감당할 수 없는 거네, 인간이.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 어떻게 순종해? 아유, 성자들이나 하지, 뭐. 아,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창조도 하시지만 재창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를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그 아주 뭐 무일푼 상태를 한달 가까이를 경험을 해보니까 한달 가까이 진짜 무일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좀 자존심이 좀 셉니다. 자존심이 세서 아이고 미셔너리 유학생 미셔너리로 갔어도 저기 막 저희 이제 본국에도 저희 이제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회에서 단 10원 한 천도 안 받았습니다. 자존심 세가 저는 믿음으로 갑니다. 철저히 자비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뭐 훈련을 받은 상태이기도 했지만 막상 보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풍족하게는 아니겠지만 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아르바이트를 안 하셔도 현지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될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단한 푼도 없어 보니까 한 푼도 없어 보니까 그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의지할 수. 그 상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합니다. 나라도 못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오병이어 정도 상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는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에요. 가난한 자의 도시락. 아이고, 근데 그래도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저 그한 끼나 혹은 두끼 정도 먹는 게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기 공항에 내려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 한 근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끼도 굶지 않고 여기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한 끼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말 양식 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데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수많은 기도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응답이 일어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지나치게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순간 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실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자, 우리의 선택.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숭배하는 사람에서 유대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의 이제 종교적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Religious 이제 migration이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하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것까지 같이 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 알수 없는 죽음과 기근이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조상의 족보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 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패민, 기근이죠, 기근. 자, 기근은 여러분들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위험성이. 근데 그 위험성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메시아적인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메시아적인 구속사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가끔 이제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 평신도지만 뭐 이분들이 뭐 신학적으로 깊거나 뭐 학문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어려움과 고난 혹은 뭐 기근이라고 할게요. 패민 상태를 경험할 때 그것도 뭐 철저히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철저히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제도가 참잘돼 있어요. 요즘에 구제제도도 잘돼 있고, 예, 요즘에 굉장히 가난 구제를 이제 나라가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라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 갔을 때, 예,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해요. 예, 참 그게 간증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간증. 자, 요즘에 많은 교회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간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간증이 많이 없어졌다. 이 간증도 여러분들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뭐 찬양으로 기도로 선교하지만 전도하지만 상당히 저는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큰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간증이 좀 교회에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다닐 맛이 나요. 교회가 단순히 뭐 학습장, 뭐 강의실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자, 코로나 팬데믹과 우리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자, 룻기는 양식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절을 밝힙니다. 자, 이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학 시에 이제 요셉 슐람 이제 스승이신데 제가 한번 그전에도 강의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세계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 옛날 대표셨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시죠. 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법적으로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신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 이런 것들로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샘물나게 하시는 것까지도 다 반석에서 샘물 내시는 것도 다 일용할 양식을 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 며칠은 버티겠지만 자, 육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 자, 머리와 지성을 위해서는 지식의 양식이 필요하죠. 정신. 자,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이 삼중의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삼중의 양식. 삼중의 양식. 근데 우리 자칫하면 다 영적인 양식만 자꾸 구하시는 분들 계셔요. 지나치게.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육적인 양식만 구하는 분도 있지만 이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평상시 우리는 상황이 좋고 편안할 때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앞세워서 삽니다. 평상시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패민이 오고 팬데믹이 왔을 때 잡신만 앞세우는 것만 보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참 그때는 참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지나고 나 보면 굉장히 그걸 통해서 고난 내 통해서 많은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무슨 말이 있냐면 지금 당신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거든. 정말 지옥을 통과한다 그래요. 지옥을 통과하고 있거든. 계속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거든. 계속해서 가라. 자, 한번 보시죠. 유태인들이 그 탈무드가 왜 대단하냐면 옛날에 유태인들이 뭐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죠? 여러분들, 유럽에서 흩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태인들을 다 잡아버리죠. 홀로코스트, 그죠? 유태인들을 다 잡아버리는데, 유럽 전역에서 다 색출을 합니다. 색출을 하는데, 그 색출하는 부대가 유럽 전역에 다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동조했어요? 스페인, 이태리 다 동조를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 스페인 쪽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 다 동조를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흩어질 때 제일 많이 받아준 나라가 어디예요?
의외로 브라질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브라질. 브라질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파라딤이라고 해요. 스파라딤 쪽은 브라질 쪽으로 많이 갔어요. 브라질 쪽에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요? 뭐 개독교인가? 독일 보세요. 저는 독일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루터교가 왜 성장을 못하냐면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브라질로 많이 갔고 또 하나 미국에서 많이 받아줬죠. 아슈케나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받아줬고요. 영국에서 많이 받아줬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줬어요. 영국과 미국으로 많이 흩어졌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로 많이 갔습니다. 아시아, 특히 아시아, 특히 아시아 쪽.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들은 아시아 쪽으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혹은 프랑스에 있던 분들은 아시아로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 유대 이주사를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흩어졌나요? 다른 민족도 흩어지지 않았죠, 별로. 예, 물론 뭐 이민들의 역사는 있겠지만 이렇게 자 한국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려울 때 구한 말에 흩어져서 저기 어딜 많이 갔죠? 처음에는 하와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하와이를 가서 그런 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요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들어 썼나 한국 민족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사실상은 그런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루시 나오미를 붙쫓다라는 말이 있어요. 붙쫓다. 여러분들 그 나오미를 붙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건 이제 루시 이제 달라붙다, 매달리다예요. 룻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었던 거예요. 예.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자, 여러분들, 룻의 개인 신앙이죠. 개인 신앙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미숙했겠지만. 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보시면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다 이 말이 붙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매달렸다. 연합한다는 얘기는 붙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이란 단어를 쓰실 때 히브리어 다바크를 기억하셔야 돼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연합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연합하죠.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은 그렇게 연합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을 조직학을 해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모든 조직은 깨진다. 이게 있어요. 모든 조직은 부서진다. 왜 그래요? 모든 조직은 부서집니다. 예, 도덕경에 뭐, 그게 굉장히 뭐, 중심적인 말은 아닌데, 모든 조직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연합하지 않는 이상은 다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지지 않는 민족이 있죠. 깨지지 않았던 민족. 하나님께 연합한 민족만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만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룻기의 중심인물은 누구인가? 자, 붙였다. 붙였다라는 건 강력한 연합을 말합니다. 자, 얼마 전 설교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더한 사람 누구일까? 바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참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아니 뛰는 사람 얼마나 대단히, 아 런닝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사람 플라잉맨, 아 이게 붙잡는 사람 캐칭맨, 아주 그 캐칭맨. 그치. 예, 말씀을 캐치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막 붙잡고 쫓아가는. 자, 그래서 씨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을 한번 보세요.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끝까지. 자, 붙잡죠. 삿발을 붙잡습니다. 뭐 삿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해서 강력한 연합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만드셔,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야곱을 예, 절개하십니다. 절개하시고,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개념이 무릎을 꿇다하고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릎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요즘 혹시 복이 뭡니까? 복. 복이 히브리어로.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브라카. 바라카라고도 하고 브라카. 브라카. 이 브라카라고 하고 바라카인데 브라카인데요. 브라카인데 무릎이요. 히브리어로 비르카임이에요. 비르카임. 비르카임. 무릎하고요. 복이요.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무릎하고 복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비르카의 복수형인 비르카임, 비르카임. 복수형, 그 다음에 복은 바라카, 바라카, 브라카. 이거의 복수형은 브루킴. 브루킴이 복수예요. 복들. 복들인데, 아이고, 참. 한국에서는 뭐 이런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히브리어 원어로 배우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익하고. 자,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순종하고, 그래서 순복에,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라고 말씀. 자, 아까도 이제 복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대단한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에, 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거 복 있는 사람 장이 나온다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150편 뒤에, 맨 뒤에 나왔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 별로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시편을 읽을 때, 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거 한번 1편만 읽고서 150편까지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도,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읽기도요,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 아, 그렇지 않으세요? 아, 문자주의가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죠. 성경 읽기 문자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읽는데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읽어 주석서를 읽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인간의 지성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근데 문자적으로라도 좀 읽는데 시편 1편이 나온 거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복의 출발과 복의 시작과 복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히.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했더니 나의 지혜가 스승보다 더 승하였다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스승보다 승하였다. 야, 스승보다 더 뛰어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분들은 아, 신학교 교수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보다. 예. 네. 아이고 뭐 강의를 해보면 근데 학생들 중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도 합니다. 교수들을 능가해야지 학생이 맨날 어? 교수 뭐발 아래 있으면 안 돼. 그래도 교수를 밟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지성입니다. 밟고 넘어가는 게 이상하긴 한데, 아, 그 정도 능가할 정도로 해야죠. 그 정도 열심히 안 됩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한것 같은데 좀 뭐야 어제도 저기 뭐야 잠깐 공부할 게 있어서 사막 교부인가요? 사막 교부와 관련된 책을 아주 교부에 관련된 책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막 교부들 영성 신학자들 뭐쭉 있잖아 한 5권을 샀는데 5권을 사면서 보니까 야참 감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막 교부라기보다 이제 도시 교부로 살아서 도시 교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 자 근데 도시에서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영성적인 부분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너무나 도시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키의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 자 나오미서나 나오미기라고 말씀 안 합니다. 루키 나오미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중심 인물은 루키겠죠. 아무래도 루시죠, 그죠? 성세서 나오미는 여자 욕으로 묘사돼. 근데 룻은 룻도 아마 그런 쪽으로 들어가요. 여성 신학에서는. 자, 아델 벌린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 자, 여자 욕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자, 루키 4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족이 있으니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도 나오미의 아들 오벳을 낳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자, 나오미의 사별과 외로움, 나오미의 견해, 손자의 탄생을 통해 회복 등이 전개됩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뭐라고 썼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짐의 모티브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욥이라 불리는 스페포드입니다. 여러분, 스페포드, 내 영혼. 스페포드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찬송가? 기억나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가는 순탄하여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 스페포드는 부인하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스페포드는 마치 바빠. 이 사람 변호사 출신인데 찬송가 변호사 출신이고 아주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스페포드가 아무리 하버드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변호사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서 탔는데 그 배에서 풍랑을 맞았습니다. 풍랑에서 전 가족을 다 잃습니다. 전 가족을 다 잃어요. 자신의 가족 4명인가요? 부인까지 다 잃고서 그때 어마어마한 좌절을 겪습니다. 아, 내가 변호사로 사는 게 이게 너무나 좋긴 했지만 순탄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재물을 쫓아가지고 살았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 찬송가를,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의 가운데 지으신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영혼 평안에 그렇죠.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짜 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이고, 평안할 때, 그 안도감, 안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참.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죠. 당연하죠. 일도 많이 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려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자, 뭐 플라톤으로 가면 좀 너무했지만 플라톤은 인간을 욕망의 덩어리라고 봤고 밑빠진 독이라고 했어요. 밑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밑빠진 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표현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찬송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작성하는데 이 찬송가를 한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틀어놓고서 이제 예, 저기 뭐야 하물타 교재를 작성을 하는데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면서 아, 참늘 잔잔한 강 같은지 하면 이럴 때도 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런 순간도 온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마귀가 이렇게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대장 대신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랬고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리라. 이사야 말씀에도 있고요. 저 공중에라면 이제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 찬송가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송가만 봐도요, 이 자체가 그냥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큰 나팔이 울릴 때주 예수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을 겁없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모르는 만큼 불안합니다. 불안하라. 이렇게 아멘. 썼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박완 선생님. 자, 물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수필집입니다. 수필집. 자, 1988년대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읽습니다. 연이어 읽고 굉장히 고통의 삶을 표현하죠. 한 말씀만 하옵소서. 자,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죽어야 하느냐?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룻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룻기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부분에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룻기에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없어요. 요나서는 있습니다. 요나서 같은 게 지난번에 요나서 강의를 했는데. 요나서는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없는데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시죠. 자,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을까? 자, 좀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밀레의 이삭 줍기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 주러 베들레헴에 간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이삭 줍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삭 주우러 과연 갔을까지 알고 보시면 여러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 베들레헴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성경 기자는 이삭 줍기를 예,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여성들 한번 보시죠. 여성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손을 많이 보세요. 손. 손이 어때요? 손. 손이 손이 빨간 발인지 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발인지 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발에 가까워요. 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가락도 좀 짧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허리를 얼만큼 숙였어요? 90도 이상을 숙였죠. 얼마나 이삭줍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허리 예, 저 밭에서 한번 예, 허리 이렇게 굽히시고 일을 한번 한 시간만 해보세요. 아유, 이삭 줍히고 뭐하고, 아유, 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냥 이삭이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이삭이 아니고, 보리라고 생각할게요. 보리하고 밀. 그냥 추수한다고 생각할게요. 그 사람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하브루타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브루타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아, 뭐 이삭 줍기 하면 뭐가 느껴지느냐. 뭐, 그냥 있는 장면만 보고 잠깐 시각적으로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예, 하브루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요,
일반적인 그냥 미술 평론가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지성이 발생하고 무슨 뭐 교훈이 있고 뭐 영성이 발생 이러질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단순히 관찰력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통찰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야 돼요. 자, 하는데 이 사람들 참 고단했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자, 근데 자, 오른쪽으로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 사람도 평생 이삿짓기만 그렸다는 사람이에요. 쥘 브루통이에요, 쥘 브루통. 이 사람은요, 밀레의 이삭줍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그려요. 아, 무슨 뭐 이삭줍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주워오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허리를 굽힌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되도록 서 있죠. 그죠? 서 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뭐 이삭줍기에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오네요. 이제 축제 분위기. 자, 이게 쥘 브루통의 그림이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도 마찬가지. 쥘 브루통이 다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삭줍기만 그렸다고 그러죠. 추수하는 장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줍기에 대하여. 자, 이삭줍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은. 자, 이삭줍기는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여러분들, 복지제도가 이미 있었구나. 어, 그렇구나. 자,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그네까지 포함이 돼요. 추수가 끝난 그 지역의 밭에서 남은 이삭을 모아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 자,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24장에 다 토라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토라 준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삭줍기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베죠. 여자 일꾼들이 따라가면서 타작마당으로 나를 곡식단을 묶었어요. 묶었어요.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다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타작마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그런 말이죠. 벼바슴이라는 단어 아세요? 벼바슴? 벼바슴 한다. 네, 예. 맞습니다. 탈곡기 있었죠? 탈곡기. 탈곡기, 저도 탈곡기를 돌려봤습니다. 아직 맞아요. 좀 젊은 사람인데도 탈곡기를 돌려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벼 가지고 돌려가지고 벼단을 가지고서 탈곡을 하고 타작마당에 모여서 그때 막걸리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한번 보시죠. 과연 이삭줍기가 복지제도긴 한데 이삭을 줍는 사람한테는 어땠을까 하는 그 심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성경 함부로 다 하시면서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삭줍기는요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수치. 고대 근동에서는 수치의 근원이에요. 자기 밭도 없으니까, 자기 밭이 없으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그냥 눈치 보면서 해야 되겠죠. 수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보시죠. 가난 그 자체는 옛날에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가난했으니까, 상당수가. 그죠? 유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 그냥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에 따라오는 사회적 지위와 상실과 수치가 문제예요. 루키의, 허버트는요, 루키를 저술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주석가고 신학자인데, 사회적 지위와 상실과 수치가 문제였다. 그냥 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게 이삭줍기죠. 또 하나가 문제가 뭐예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가난한 이들과 이삭 쟁탈전을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폐지 주우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폐지 주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한 5만 명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5만 명.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아는 교수님도 폐지를 주우세요. 은퇴를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그것 때문에 폐지를 주우시더라고요. 그걸로 12명인가 장학금을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장학금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모으셔가지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사시지만,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연 안 하세요. 참 보면은, 아유, 그냥 나이 들어서도 명예교수가 되면, 명예교수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냥 가서 강의나 해주고, 돈 그냥 몇십만 원 받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실 수 있겠지만, 그 교수님은 철저히 폐지 줍고 장학금을 주세요. 예.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외국에는 이삭 줍는 여인이 있고, 한국에는 박스 줍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 이 글을 읽는데 눈물 날 정도로. 자, 이렇게까지. 광고가 이제 김종섭, 제 카피라이터인데요. 예. 저도 이게 카피라이터 출신이라 나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성경을 가지고 좀 카피라이팅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성경 가지고서. 하지만, 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있기는 복지제도였지만, 어찌 보면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근데 나오미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삭 줍기를 안 하고,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하죠.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분 그런 계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다음 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